5월 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르십니까? 남원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에 맞춰 춘향제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1931년 시작된 춘향제는 올해로 93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행사로 지역 축제의 효시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맞이하는 첫 대면 축제인 만큼 남원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변삿도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님을 믿음으로 꼿꼿이 기다리던 성춘향. 이 춘향을 기리는 춘향제가 남원골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친일화가 김은호의 춘향 영정을 떼고 새로 제작한 영정을 처음 봉안하면서 시작을 해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춘향제가 올해로 93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대면 행사로 새롭게 제작된 춘향 영정을 봉안하고 개최되는 것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춘향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축제로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광안루원의 야경을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춘향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우리 남원의 밤풍경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원의 야간 경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니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춘향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춘향 선발대회입니다. 벌써부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의는 물론이고 내적 외적 아름다움의 상징인 춘향의 후예들이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대규모 참여로 구성되는 길놀이 퍼포먼스도 기대가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춘향제의 꽃 전국 춘향 선발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30여 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춘향의 얼과 정신을 겸비한 아름다운 춘향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23개 읍면동 시민들이 약 1,200명이 참가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춘향제의 퍼포먼스를 시민들이 함께 선보이는 길놀이가 우리 가장 이번 축제에서 특색 있고 장관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제는 1931년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 시작했습니다. 항일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요구하면서도 현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조화시키는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93회 춘향제는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25일부터